247 배치보다 지금 배치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오른손잡이에게는 지금 이 방향이 좋고 왼손잡이에게는 좋은 방향은 아니죠. 네. 준결승 첫 번째 경기 1세트 시작합니다. 이상대의 시작이 시작부터 좋은데요. 이 공이 지금 이렇게 또 모여요. 이 쓰리뱅크를 성공시키고 나면은 아 출발 기가 막힌데요. 네. 뭐 결과적으로 이상대는 카드를 잘 뽑았습니다. 네. 일단 모였는데 뱅크샷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크게 돌리긴 그렇고요. 지금 장장 단으로 쓰리뱅크를 지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각도라면 왼쪽에 좀 회전이 좀 조금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 장, 단 그리고 뱅크샷 연속 뱅크샷 성공. 아, 출발 네. 아, 좋은데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은 예, 이 길만 알고 지금 이 각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당점을 준다면 지금은 들어갈 확률이 꽤 높은 배치죠. 네. 원백크 넣어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노란 공 쪽으로. 아 시도하는데요. 네. 키스도 빼야 되고 내공도 각을 절묘하게 만들어야죠. 오! 오! 네. 연속 세 번의 백샷으로 이건 시작부터 어마어마한데요. 네. 여섯 점을 획득하고 있는 이상대. 완벽한 두께를 맞춰줬어요. 네. 출발이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장 쿠션을 세 번 이상 맞추는 거죠? 예. 세 번 맞췄고 아 여기서 키스가 나는군요. 자 그래도 1이닝에서 6점을 획득하는 네. 이상대입니다. 지금 뭐 초구에서 뱅크샷을 세 번 연속 친 거는 지금 전 처음 봤어요. 예. 그것도 아주 긴장이 될 수 있는 준결승. 왼쪽에 회전을 조금만 더 준 상태에서 샷을 했더라면은 쓰리 쿠션 맞고 바로 타겟 쪽으로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네. 뱅크 샷으로 반격을 뱅크 샷 응수합니다. 네. 네. 여기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네. 돌리기로 컨트롤 잘 됐어요. 연속 득점. 뭐 초반에 양 선수의 어떤 분위기는 뭐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상대 선수가 너무 지금 스타트를 잘 끊어줬고 반격을 하는 최명지 선수도 만만치 않은 또 샷을 보여줍니다. 네. 오른손으로 갔네요. 그렇죠. 원래는 왼손을 쓰는 선수인데요. 무난한 배치죠. 지금은 컨트롤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오른손으로 앞돌리기 성공합니다. 6대 4 추격. 선제 공격을 성공시킨 이상대 선수가 조금 더 긴장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침착한 표정이고요. 두툼하게 키스 빼내고 네. 여기서 좀 짧아져야죠. 옆 돌리기 성공. 네. 점점 전해입니다. 드림투에서 올라와서 지금 뭐 4강까지
1부터에서 진출한 상황인데요, 지금. 네. 4강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드림투어라고 해서 뭐 2부터긴 하지만 그 실력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비껴치기가 네, 조금 성공하면 동점인데요. 아, 동점까지 나오진 않는군요. 그래도 여러분 6점 점수 주기 맞고 박수 5점 받아친 보내주시죠. 거는 두 번째 인인가 네, 대단한 샷이에요. 예. 그것도 뱅크샷 한 번에 이제 세 번의 성공이니까 네번 샷에 5점이거든요. 조금 두께를 좀 얇게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워낙에 먼 길을 이동해서 이제 목적골 맞춰야 되고 목적골 좀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걸어치기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시 뱅크샷. 네, 정확하게 올려놓네요. 네. 현재까지 이상대 선수는 뱅크샷만 키우고 있어요. 회전을 다준 상태에서 가장 알맞은 두께 제대로 걸어놨습니다. 네. 걸어치기로 그리고 뱅크샷 네 방으로 8점을 현재 만들고 있는 이상대. 이제 처음으로 공을 먼저 맞추죠? 네. 길게 제대로 뽑아내야 되는 배치죠? 예. 첫 번째 아, 목적이 네. 목적 구를 선택한 것에 득점은 처음입니다. 안정감 있는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 상대 선수는. 네. 네, 모든 게 지금 아주 꼭 알맞게 잘 들어갔죠? 네. 다음 공까지도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뭐 이름처럼 이상적인 네. 네, 이상대. 옆 돌리기를 또 노리는데 3냐 5냐를 이제 확실하게 결정하고 들어가야죠. 네. 5로 결정했어요. 5 쿠션. 네 번째 쿠션, 다섯 번째 맞고 그리고 네, 갑니다. 아주 좋은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네, 성공시키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15점까지 가는 경기 1세트. 현재 10득점을 하고 있는 이상대. 네,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네. 선수들이 이네 시즌째잖아요, 지금. 그 네. 사이에 그 기량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하나가 또 이상대 선수예요. 그렇군요. 뒤돌리기로 살포시 들어갑니다. 네, 노란 공 컨트롤 잘했습니다. 오, 또 가는군요. 네. 준결승에 엄청난 지금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예. 하이런 5득점 하고 있는 2이닝. 1이닝에 6득점, 2이닝에 5득점. 그리고 2이닝은 진행 중입니다. 두 뱅크를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는데 원투 이후에 빨간 공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인데 네, 위에 있죠. 더 좋은 길입니다. 네. 오, 네. 오! 또 뱅크샷 성공. 아, 진짜 잘 칩니다. 네. 지금 뱅크샷이 5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안쪽으로 지금 걸리게 해서 지금 이 코스가 가장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기가 막힌 샷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이 말로는 칠수 있는데 이게 표현으로는 이게 보여주기 어려운 공이거든요. 예. 말로는 세상 모든 거다할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막상 쳐보라 그럼 저렇게 정확하게 이런 무대에서 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이번에 또 두껍게 밀었죠. 갑니다. 굿샷이에요. 네. 성공하는군요. 세트 포인트. 어, 2이닝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네. 세트 포인트 2-3대. 1세트 승리까지 마지막 한 점. 자, 최명진 선수도 1이닝에서 5점을 기록했는데, 뭐 네. 지금 이상대 상대가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이 큐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을 상대라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이상대 선수는 앞선 5경기에서 2개의 세트만 뺏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대 선수가 이제 상대에게 2세트밖에 안 뺏긴 거예요, 네. 이상대. 응우엔 선수하고 뭐 혈전을 펼쳤죠. 네. 그 경기만 3대2 승리였고 다 3대0 승리했던 이상대. 자, 이제 두께를 맞춰놓고 당점까지 맞아야 돼요. 네. 자, 1세트를 이상대가 승리할 수 있는 네. 1세트를 이상대가 1이닝 6점 그리고 2이닝에서 9점을 몰아치면서 이상대가 1세트를 2이닝 만에 승리합니다.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네.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플레이를 이상대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최명진 선수도 1이닝 이제 후공에서 5점을 기록했는데 이상대가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죠. 에버리지 5점 기록이 되겠는데 5점 치고 지는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없죠. 그렇죠. 자, 1세트 이상대가 최명진에게 15대 5로 1세트를 승리합니다. 자, 최명진 선수도 1세트는 물론 뺏겼지만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2세트 출발만 좋다면 또 2세트 할수 있거든요. 네. 자, 1세트에서 이상대 선수가 성공해서 뱅크샷 성공이 있었고요. 자, 최명진은 어떤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아, 얇게 맞았어요. 예, 최명진은 뱅크샷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미스리뱅크가 제대로 맞으면 공이 모이면서 또 계속 뱅크샷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배치인데요. 예. 아쉽게 됐습니다. 이상대 뒤돌리기. 회전 잘 살아있죠? 네, 이상대. 아주 임팩트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회전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살렸습니다. 네. 이제 이상대 선수는 워낙에 첫 세트부터 피크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빨리 네.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트에 이제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좀 흥분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날카롭게 들어갔는데요. 네. 잘 칩니다. 성공합니다. 사실 멋진 샷, 뭐 묘기샷, 예를 들어서 뭐 스네이크 샷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부터 괜히 흥분해서 안 풀리는 선수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멋진 샷 이후에 그 다음에 평이한 공을 놓치는 경우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좀 가라앉히고 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1. 네, 세트가 끝나고 약간의 그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라앉힐 시간은 뭐 충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다시 코너 쪽으로 예리하게 돌리려고 하는데요. 뒤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일단 이상대 선수는 뭐 흥분은 없었네요. 잘 네. 가라앉힌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를 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 확실히 좀 깊이 있게 선수들이 생각이 거기에 이제 미친 거죠. 네. 어떤 관리,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이 뭐 한층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바로 그거죠. 네. 공은 또 서서히 모여지는데요. 연속 득점 성공. 아, 모이긴 했지만 뱅크샷 코스 좀 난감합니다. 네. 지금은 단장단으로 길게 쓰리뱅크를 뭐 노리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본인도 생각이 한번 잠겨봤고요. 오른쪽 회전을 줄수 있다면 장단장으로 되돌리는 길도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단장단으로 가죠. 네. 아, 이건 정밀한 그 회전 설계가 필요한 배치인데요. 시간 거의 다 허비 소모가 됐고요. 아~ 성공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뭐 무슨 날입니까? 네, 뱅크샷 성공. 생애 최고의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지금 1세트 1이닝에 6점이 있었는데 하이런은 네. 2이닝 9점인데 지금 2세트에 1이닝 6점이에요. 뭐 지금 현재까지 모든 이닝이 전부 하이런으로 지금 장식하고 있죠. 네. 어우, 이 출발이 이건 뭐 웰뱅 톱 랭킹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깰 기세입니다. 네. 이 순간 오성욱 선수 떨고 있어요. 네. 신경은 분명히 쓰일 거예요. 네. 오우, 오우. 또 성공! 네. 현재까지는 완전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껍게 노란 공을 때려야죠. 이상대 옆돌리기 가는데요? 네. 아, 가볍습니다. 뭐 이상대 선수의 이제 뭐 팬들이 뭐 요 정도는 놀라지도 않는데요. 평소에 늘 치던 그 실력인가요? 그럼? 예. 이제 노란 공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제 두께를 정밀하게 맞춰내지 않으면 공이 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득점이 어려워지죠. 네. 자. 아, 네, 네. 맞지 않는군요. 지금도 참 뭐 좋은 공이었어요. 네. 붙어 있는 공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컨트롤하면서 다 되는가 싶었는데 미세한 정도의 두께가 오차가 있었던 거죠. 네. 약간 두껍게 맞았습니다. 2세트 1이닝에서 8점 몰아치는 이상대. 자, 최명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아... 조금 네. 아쉽습니다. 좀 이거 뭐 초반이긴 해도 이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상대 선수가 너무 잘 치고 있죠. 네.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 주니까 선수들이 이제 기량이 향상되는 그 속도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노란 공 왼쪽을 맞추죠. 네. 네,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리버스로 돌아 나오는. 아,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네. 뭐 오늘만큼은 조금 어색한 이상대의 공타가 나옵니다. 네. 그래 봐야 지금 이상대는 이닝상 1세트 2세트 합쳐서 네 번째 이닝이거든요. 네. 지금 공타 처음. 지금 이게 장쿠션에 먼저 딱 맞게 되면 단쿠션에서 쭉 붙어가면서 다시 재회전으로 변해서 나오는 그런 멋진 코스를 설계했는데요. 네. 최명진이 아쉽군요. 아, 네. 한 번 더 난구죠. 예. 최명진 선수는 이제 이 달궈져 있는 이상대 선수의 어깨를 조금 온도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회전이 미세한 정도로 더 오른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죠. 네. 자신감은 지금 뭐 극대치에 올라가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요. 예. 아, 컨트롤이 자, 회전 살아 있어요. 회전 살아서 여기서 성공합니다. 또 힘이 모자랄까봐 예. 힘까지도 보태주네요. 네. 만약에 키스가 안 났어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갔죠. 네. 예, 이건 좀 완벽한 작품에 약간 이물질이 좀 예, 들어간 거죠. 예. 이거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뭐, 길 키스가 잡았고. 아니었어도 들어가는 건데. 예. 아. 인사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아, 이제 옆돌리기. 살포시 옆돌리기가 아, 여기서 예 투쿠션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 원하는 그 원쿠션 지점의 설정이 분명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떨어뜨렸는지 못 떨어뜨렸는지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근데 다만 살짝 끌려가는 공이다. 끌려가는 공은 원쿠션 맞기 전에 살짝 길어지는 쪽으로 커브가 납니다. 그 커브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이상대에겐 어색한 한이닝의 1점. 자, 최명진은 득점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반격을 해줄 시점이죠. 자, 뒤돌리기로. 굿샷. 자, 최명진이 반격 시도인 겁니다. 표정은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 표정인데요. 네, 공칙이 좀 불편해져서 네. 표정에 그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포쿠션 설계죠? 비껴치기가 나오는데요. 약간 길어 보여도, 어우, 뭐, 성공합니다. 길어만 보였지, 정확하게 가는 길이었네요. 네. 제가 잘못 본 거죠? 완벽하게 찾아 들어갔어요. 아, 이 아. 공이 투쿠션도 잔쿠션에 맞으면 거의 이게 득점 확률 높은 상황인데 네. 돌아 나갔습니다. 네. 4이닝에서 2점 획득한 최명진. 지금은 이제 오른쪽의 전을 좀더 줄여도 지금 투쿠션이 잔쿠션에 맞고요. 네. 하단이 더 들어가도 투쿠션을 잔쿠션으로 태울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원뱅크를 보는 것 같아요. 회전 없이 원뱅크 이후에 노란 공 왼쪽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성공합니다. 네, 뱅크샷. 제대로 지금 보여줍니다. 네. 오늘 이상대 선수가 뭐 묘수풀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많이 보여줍니다. 예. 지금도 투뱅크가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투뱅크보다는 원뱅크가 더 안정적인 코스였기 때문에 회전 없이 두께를 맞춰낸 거죠. 좋은 뱅크샷 오늘 많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7개째 뱅크샷. 옆돌리기를 네. 대회전으로 크게 돌리면서 옵니다. 오는데요. 정면 맞죠?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또 좋은 공으로 연결됐어요. 네. 뒤돌리기 네. 성공. 제 흔들림이 없네요, 네. 이상대 선수. 2세트 승리까지 2점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 치는 선수가 지금 4강전에서 경기하는 걸 처음 본단 말이죠. 네. 원래 이 정도 치던 선수가 아니라 기량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노란 공 왼쪽 끄트머리를 살짝 맞추는 거죠. 그리고 자, 와, 세트 포인트 이제 가는군요. 무시무시한 이상대 선수입니다. 예. 뭐 8강전에서도 임성균 선수와 그 3대 0 완승을 하면서도 굉장한 기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 네. 1.9대 정도의 에버리지를 내면서 네, 오늘은 또그 이상의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 4이닝에서 2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5 쿠션이냐, 7 쿠션이냐예요? 코스는 7 쿠션. 아, 근데 여기에서 네. 역돌리기 대회전 쭉쭉 뻗어나가죠, 공이? 2세트를 2세트를 4이닝에서 마무리하는 이상대. 아, 1세트와 2세트 거의 완벽한 이상대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최병희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뭐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어느 선수가 와도 지금 할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PBA에서.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력을 계속 쉬지 않고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예. 자, 2세트도 4이닝에서 끝내버리는 이상대 선수. 네, 에버리지 현재까지 5입니다. 네. 1세트 15대 5의 승리, 2세트 15대 2의 승리, 세트 스코어 2대 0 이상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준결승전. 여기서 승리한 선수가 결승에 진출. 이상대와 최명진의 맞대결. 이상대. 1, 2세트 승리한 이상대 3세트 성공입니다. 자, 1세트 때는 이 시작과 함께 뱅크샷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1세트와 같은 결과가 아, 똑같이 거의 나옵니다. 똑같이 맞고 공 쓰는 모양도 네,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복사하기가 됐어요. 그렇죠. 참잘 치네요, 이상대 네. 선수. 자, 그것을 지켜보는 최명진 선수인데요. 분명한 건이 배치는 오른손잡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쓰리뱅크예요. 그렇군요. 근데 반대편에 또 목적구들이 일자로 있다. 그때는 또 왼손잡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이 먼저 맞아야 될 상황 같은데요. 네. 비껴맞기엔 좀 각이 좀 쉽지 오, 않았는데. 예. 아유,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상대 선수가. 네. 연속 뱅크샷. 자, 최명진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네,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상대가 그냥 빨리 끝내버리거든요. 뭐 앉아 있다가 이상대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예. 네,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선공에서는 3번 연속 뱅크샷이 있었고요. 네, 장장 단으로 가야죠. 빗겨치기로. 와우. 또 아, 성공! 다음 포지션까지. 네. 어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조금 한번 쉬어갈 만도 한데, 지금 쉽질 않습니다, 이상대 선수. 그렇습니다. 이 완급 조절, 그러니까 노래로 따지면 계속 후렴구나 클라이막스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렇죠, 예. 한 번쯤은 숨도 쉬어야 되는데. 피크 구간에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다시 성공합니다. 6점 네. 몰아칩니다. 첫담 하이런입니다. 오늘 득점 이닝이 오늘 총 지금 다섯 이닝이죠. 네. 지금까지 여섯 이닝. 그렇죠. 공타가 한번 딱 있었고요. 예. 공타가 2세트에 2이닝이 한번 있었고요. 1점짜리 한번 말고는 전부 지금 하이런으로 예. 점수를 내고 있죠. 그다음 6점, 9점, 8점, 공타 1점, 6점. 예, 네. 지금 진행 중인데 벌써 6점. 3세트 6대 0. 앞돌리기. 아, 여기서 조금 아하. 더 날카롭게 코너를 돌렸어야 되는데 네. 약간 느슨했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런 경기를 할수 있을지, 중간에 한번 꺾일지,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예, 재미겠습니다. 네. 더 코너에 바짝 돌렸어야죠. 하단 당점이 더 필요했어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최명진 선수는 상대가 꺾일 때 그것을 파고들면서 물고 늘어지면 이 세트제는 또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잘 치던 선수도 뭐 지난 경기지만 LPBA 결승전에서도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던 그 스롱피아비 선수가 역전패를 당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1로 이기다가 4대3 역전패 네. 당했으니까요. 아, 이 최명진 선수는 여기서 뭔가 또 해줘야 되는데
공타가 나옵니다. 은거딘 나이 선수도 지금 경기를 바라보면서 네. 아, 정말 잘 치는 선수다라는 걸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은고딘 나이 선수는 이제 이 퍼펙트 큐 신들린 한번 신들린 세트가 있었었으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상대 선수는 신들린 세트가 지금 1, 2세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안 내려오고 있죠? 네. 오. 어휴,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공타. 두 번째 공타고요. 이닝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빨간 공을 먼저 노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약간 길게 공이 진행되면서 아래 공 맞고 좀 들어갈 뻔했죠. 이런 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럭키 포인트죠. 네. 그냥 지나가면 또 아, 위험합니다. 예. 최명진 아쉽네요. 세 번째 이닝. 눈을 살짝 감아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최명진. 네. 참, 그 빨간 공을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V자로 딱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거 제일 아깝게 빠지는 거죠. 네. 네, 쓰리뱅크 노릴만 합니다. 지금 배치 길게 뽑아서 노란 공 오른쪽에서 빨간 공으로 약간의 속도 뭐 필요하면 있으면 더 좋죠. 네. 아, 지금 내 다른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절반이 흘렀고요.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아주 정밀한 설계를 하죠. 네. 저 원, 투, 쓰리 이후에 빨간 공 왼쪽을 좀 얇게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이상대 선수가 피크에서 조금은 지금 하강 곡선으로 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공타 이닝인데 연속 두번 공타 이닝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쪽으로도 충분히 있었고, 이 정도 정교하게 잴 정도면 반대쪽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는 최명진이 분위기를 타야 하는 상황. 앞돌리기로 최명진. 네, 앞돌리기 길게. 아, 이거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공이 워낙 실패합니다. 어려웠죠? 네. 네, 지금 공이 조금,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자세가 좀 편하게 나오면 노란 공 왼쪽을 좀 빠르게 밀어서 장장단으로. 근데 원에서 투올때 약간의 커브를 그리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네. 커브가 더 필요했던 아, 거예요. 네. 완벽한 그 몰입 상태에 한동안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약간 조금 예, 빠져나온 게 아닌가. 네, 세븐 쿠션, 식스 쿠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최명진. 최명진이 3세트에서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좀 반격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한점 맞췄는데 지금 뭐 바로 또 어려운 공으로 일단은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또 세븐 쿠션 정도를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번째 가야 되는데.
여섯, 일곱 쿠션에 성공합니다. 네. 키스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일곱 쿠션을 맞고 공이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키스의 위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네, 우선 이제 빨간 공이 서서히 나오는데. 와, 이걸 피해가는군요. 네. 2점 내는데 14번의 쿠션이 필요했습니다. 네. 연속 3득점 최명진. 샷을 한번 조금 느리게 맞았는데요. 네. 회전은 적당히 살아 있어요. 자, 회전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 힘이 뱅크샷. 아, 실패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힘이 풀리면서 회전까지 같이 풀렸거든요. 네. 조금은 좀 힘있게 좀 타격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너무 부드럽게 샷을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에서 회전이 풀리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번 본인도 네. 뭐 심판 못지않게 아주 정밀하게 간절하게 바라봤지만 맞지 않습니다. 뱅크샷 시도. 네. 아하. 네 번 연속 공타가 이어지는 이상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갑자기? 저게 이제 몰입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몰입됐을 때는 거의 뭐 어떻게 내가 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최명진 선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따라 붙을 준비. 네. 한 점, 두 점차 추격합니다. 포지션 플레이 잘 됐습니다. 네. 좀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네요, 최명진 선수. 네. 성공하면 한 점 차인데요. 네, 저 조그만 구멍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죠. 한 점 차 추격. 한 점 차. 네, 난구예요. 갈 길이 멉니다. 네. 좀 스피드로 좀 각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일단은 네. 너무 많이 줄었고요, 각도가. 그렇죠. 좀 까다로운 배치였어요. 느리게 치면 지금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린 건데 지금 워낙에 얇게 맞고 과속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이 상대 선수가 네. 이번에는 뭔가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타를 한번 끊나요? 끊습니다. 저 아무리 뭐 피크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기본 배치는 또 꼭 풀어내야 될 필요 있죠. 네. 근데 지금 피크 구간이 워낙에 좀 길었고 이상대 선수가 네. 이제 중요한 건 최고의 선수들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예요. 네. 사실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지금 3세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조금 이제 예. 예. 문득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완전히 몰입 상태에 있다가 이거 너무 잘 맞는데 이러는 순간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최명진의 득점 성공. 네. 흐름이 서서히 이제 최명진 선수에게도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네. 빗겨치기로 오늘 첫 동점 나올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첫 동점 나옵니다. 옆돌리기로. 자, 최명진 선수 입장에서는 네. 계속 끌려가, 뭐, 끌려간다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동점이 나옵니다. 참, 당구 경기 흐름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세트 경기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판이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서 다시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역전, 처음으로 앞서는 최명진. 네, 무회전으로 두께 잘 맞췄습니다. 네. 만약에 최명진 선수가 3세트를 승리한다면 그냥 세트 스코어 2대1로 한 세트 정도 그냥 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1, 2세트 크게 진 거는 뭐 의미가 없는, 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더 높아도 경기에 질수 있다. 그게 네. 이제 세트 경기죠. 그렇죠. 예리하게 지금 오른쪽을 노리는데 네. 뭔가 기름직해요. 왜냐하면 최적 두께는 키스 같고 키스를 빼고 나면 내공이 좀 짧을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아웃을 부른 최명진. 그렇다고 왼쪽으로 두껍게 길게 가자니 좀 부담도 되고요. 네. 처음 선택 그대로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 아, 여기서 예. 지금은 그 왼쪽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네. 또 오른쪽을 굳이 설계한 거. 요런 꺼림직 때문에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또 생각해 봤더니 이거 그냥 하자 했는데 결국 키스 나왔어요. 네, 굳이 지금 꼭이 방향을 고집을 했어야 됐는가? 그거는 좀 최명진 선수가 한번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끌려가는 이상대. 뒤돌리기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만약에 3세트를 뺏기면 왠지 1, 1세트 완벽한 승리를 했는데 3세트 뺏겼다. 괜히 쫓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완벽한 그런 압도를 한것 같지만 별 차이 안 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대 선수에게도 3세트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재집중을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네.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키스가 납니다. 8대 8 동점. 이건 뭐 존에서 완전히 지금 빠져나와 버렸죠. 네. 그 몰입 상태, 뭐 존에 들어갔다라고도 하고 또뭐 흔한 말로 또 당구 치는 선수들끼리는 뭐 작두 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흔들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뭐 당구의 신이 왔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아, 최명진 선수는 뭔가 꾸준하게, 뭐 운전으로 따지면 악셀레터를 아주 서서히 밟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더 압박이에요. 예. 하나씩 하나씩 따라 이제 치면 치는데 마음이 또 급해진 이상대 선수는 뭔가 지금 플레이가 갑자기 예. 극과 극을 네, 지금 달리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컨트롤 미스입니다. 아하. 이 실수는 작지 않아요. 네. 근데 계속 가나요? 가는데요. 하지만 아, 맞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네, 득점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입모양 보니까 뭐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제 옆 돌리기 짧게를 노린 건데 여기서 장에서 단으로 갈 공이 단으로 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역회전이 워낙 강하게 걸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각은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 길을 처음부터 노리고 칠 수는 없죠. 8대 9, 한 점을 이제는 끌려가는 이상대. 3회전으로 빠른 공격을 시도하죠. 네. 아, 이제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없는 길이에요. 자, 아, 성공합니다. 9대 9 동점. 굿샷. 네. 네, 힘 제대로 실어줬습니다. 네. 근데 뭔가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이상대 선수 스트로크이라면 뭐더 힘차게 굴릴 수도 있는 공이거든요.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은데 고난도의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 아, 대성 아, 성공! 뱅크샷! 네! 네, 이상대! 이 뱅크샷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네. 네, 계기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요리하는군요. 아우, 참, 이 투뱅크 이후의 두께 조절 기가 막혔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단쿠션 맞지 않았으면 이제 성공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투쿠션으로 이제 오게 됐죠. 네. 11대 9. 앞서는 이상대. 다시 한번 네. 돌리기로 날아오르고 성공합니다. 있습니다. 네. 이상대 선수가 3세트를 만약에 뺏기면 굉장히 그 약간 부담감과 함께 뭐 약간의 허무함 같은 게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예.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길게 아주 길게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성공하면서 어느덧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이상대. 워낙 잘 태웠어요. 예. 이 배치에 뭐 원뱅크 넣어치기는 바로 이 모양이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당점이 왼쪽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갔다. 네, 끌어치기죠. 자, 3세트. 좀덜 끌렸습니다. 네. 3세트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명진 선수 하이런 한번 터트려 줘야죠. 네. 이번 세트 흐름이 자신에게 올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계속 장타가 안 나오면서 그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두껍게 쳐서 많이 끌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대 선수가 좀 자신감이 좀 있었지만 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노란 공으로 흰 공에 왼쪽을 맞춰서 비껴치기가 있는데 키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 예,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죠? 네. 지금은 걸어 칠 공이 지금
넣어치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네. 들어가고 있어요. 가나요? 갑니다. 자, 가는데요. 아, 성공합니다. 미안하다 표시하죠. 예. 지금 이 걸어치기 한 거예요. 그러다 이게 원백크 넣어치기로 대회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아, 이게 뱅크샷으로 두 점. 네. 여기서는 아니다 싶었는데 점점 되네, 되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공이 계속 길게 뻗어가면서. 예. 행운의 샷 이후에 또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12대 14 추격합니다. 네. 지금 이 이닝에 이 세트를 잘라내지 않으면, 네. 이제 최명주 선수에게 기회는 더욱더 사라져 가는 거죠. 네. 가까운 공 횡단을 노리죠. 네. 아, 이 공이. 투쿠션이었죠. 그렇죠. 회전을 너무 네. 많이 줬어요. 자, 이제 이 상대는 여기서 3세트 끝내야지 또 잘못되면 또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점이 좀더 왼쪽으로 더 이동됐어야 됩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이상대 선수인데요. 네. 3세트 네. 마무리 기회. 뭐 완벽하게 지금 컨트롤 됐습니다. 3세트를 3세트 15대 이상대. 11로 마무리하는 이상대입니다. 사실 3세트에서 상대가 네 3세트에서 번의 넘어선 3점 공타가 득점 있었는데 기회를 이상대 선수가 또 추가하며 그것을 3점을 극복했거든요.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명지 선수가 3점으로 받아치는 앞서 과정에서 장타가 이상대는 너무 안 나왔다. 3개 세트에 3점, 2점, 넘어선 3점, 3점 1점, 3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5점짜리 한 번만 좀 하이런 한 번만 나왔어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였죠. 네. 일단 이상대 선수가 그래도 8이닝에 그 투뱅크라도 킹가막히게 치면서 약간의 위기를 또 스스로 돌파했어요.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0 이상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0. 4세트. 최명진 선수에게는 이제 뭐, 한 세트라도 뺏기면 뭐, 결승 진출 좌절이기 때문에 매 세트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최명진의 선공입니다. 4세트. 뱅크샷 아, 성공하는 최명진 선수 한번 최명진. 성공시킵니다. 네. 근데 이상대 선수하고 이제 맞는 두께가 좀 얇았기 때문에 이상대 선수는 공이 단 공이 모였단 말이에요. 네. 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두 공이 목적구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네, 컨트롤 좋죠? 최명진 선수가 4세트에서 더욱더 집중력, 힘을 내봅니다. 준결승까지 지금 그냥 올라올 순 없죠. 네.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난 최명진 선수.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최명진. 최명진 선수가 1세트 하이런 5점이 1이닝 때 있었거든요. 네. 그 이닝을 제외하고 4점,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횡단샷. 아, 굿샷이에요. 네, 네. 성공하면서 5점, 하이런. 명진. 네, 촘촘하게 내려오게 컨트롤 잘했습니다. 네. 길이 지금 네 갈래 길이 있는데요. 네. 제일 짧은 네,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6점을 몰아칩니다. 6점, 최명진.
좀 모호한 그런 배치입니다. 네. 회전을 조금 예, 잡아서 약간 역회전을 줄 수도 있고요. 옆돌리기 대회전을. 아, 스피드로 짧게 했네요. 네. 굿샷이네요. 오, 성공하네요. 저는 회전을 좀 빼서 길게 커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공을 짧게 만들었죠. 네. 아주 감각적인 놀라운 샷입니다. 자, 이번 4세트에서 완벽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최명진 선수. 뒤돌리기로 8점째를 달성하는 최병진. 가촉을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네, 선택 좋아요. 네. 너무 잡아서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공을. 아유, 맞지 않네요. 선택은 참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회전이 조금 더 당점이 지금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좀 옮긴 상태. 조금 더 두꺼운 건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그 흰 공의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내공기를 가로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 2, 3세트 패배를 잊고 4세트 초구부터 시작해서 8점을 기록하는 최명진. 바로 걸어서 갔는데 네. 두 쿠션이죠. 네. 최명진 선수 지금 응원하는 그 분위기가 좀 있죠? 네. 응원도 힘이 돼요. 그럼요. 저 경기장에 있으면 응원을 많이 받는 선수가 경기를 잘합니다. 예. 아, 이거 나가는 길이 아, 네. 참 가벼운 스트로크로도 이 지금 되돌리기 표현 잘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 회전이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궤적이 나오는데 딱 빠져나가는 코스를 잡고 말았죠. 이걸 4쿠션으로 치고 싶으면 지금보다 좀 더 두께만 얇으면 됩니다. 예. 비껴치기로 4세트 첫 득점 성공하는 이상대. 네. 일단은 뭐 득점을 하고 다음 공이 좋아지는 건 기본적인 지금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거 일단 코너에 쏙 들어가지만 네. 않으면 득점은 되겠는데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상태 선수 눈까지 지금 네, 터지고 있는데요. 네. 비껴치기로 처음에 대회전을 설계했어요. 그러나 이게 비껴치기 좀 골치 아프다. 한번 꺾어서 대회전 뒤돌리기로 만들어 놓으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전하진 않았죠. 네. 예의를 표하는 이상대. 네, 원뱅크 넣어치기 느리게 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점을 또 추가하면서 8대 4 추격. 최근에 PBA에서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전북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추격하는데요. 네. 오늘 하이런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상대 선수 벌써 7번째네요. 5점 이상을 7번째 달성하고 있는 이 상대. 힘 있는 스트로크를 한번 준비하고 있죠. 옆돌리기. 아, 이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거 허심 쓴 거죠. 그렇죠. 공만 열심히 돌아다니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명진. 예. 땀만 흘리고 소득이 없는 거죠. 네. 키스를 확실하게 빼려고 너무 두껍게 지금 예. 맞았어요. 예. 이 상대 선수는 지금 오버페이스를 조심해야 돼요. 자신감이 넘치면 아무 공이나 다 맞출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눈을 감고 초집중하는 최명진. 참 최명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대 선수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힘들어진 상태죠. 네. 자, 지금 당점은 오른쪽 아래예요. 그럼 빨간 건 오른쪽으로 맞춘다. 네. 리버스죠. 좀 많이 끌렸습니다. 아,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최명지 선수에게 공이 아주 괜찮게 예. 예, 제공됐네요. 성공하는군요. 4세트에서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는 최명진. 기회가 왔죠. 지금 이제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공략 지금 가능해 보이고요. 네. 아, 원뱅크 넣어치기. 좀 좋은 각도입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게 각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성공합니다. 뱅샷. 돌리기를 성공하는 최명진. 자연스럽게 만든 느낌이더니만 또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주네요. 네. 좌 상단에 조금 높고 굴린 공이죠. 4세트 유리한 위치의 최명진.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이에요. 예, 비껴치기인데 이것이 빗나갑니다. 이 상대의 반격이 옆돌리기로 일단 나오는데요. 네. 다음 공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모든 길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이상대 선수죠. 네.
지금 투뱅크 아니면 또 노란 거 오른쪽을 두껍게 맞춰서 끌어치기가 있죠. 오른쪽으로 타임아웃 이 상대 뭔가 그렇죠.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저렇게 타임아웃을 하고 재정비를 한 이후에 샷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역시 지금 마음속에 좀 투뱅크가 떠나질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이닝 최명진 목격. 네, 얇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끌리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처음에 좀 투뱅크를 보다가 지금 결정을 바꾼 것 같은데 투뱅크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배치는 됐었죠. 아하, 잡지 않는군요. 여기서 꼭 맞춰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좀 이게 천천히 굴려도 이건 득점하는 데 문제없다 이런 네. 판단했는데 짧아졌죠. 마지막 쿠션에서 뱅크샷 노리는 이상대 뱅크샷 성공. 아, 여기서 그리고 노란 공 돌아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참고로 만약에 이상대 선수가 이번 4세트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6이닝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이 에버리지가 1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웰뱅통 랭킹 같은 2008대인데 오성욱 선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5이닝 만약에 4세트에서 끝낸다는 전지하에 6이닝에서 끝내면 에버리지 1위로 올라갑니다. 아예 아, 빨간 공이 너무 구석에 있었습니다. 네. 저 빨간 공 쪽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당분간 일부러 빨간 공 쪽을 먼저 치지 않는 이상 코너에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네. 이상대 선수의 지금 그래서 웰뱅 톱 랭킹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인데요. 예. 와, 빨간 공 쪽으로 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상황이. 돌면 몰라요, 이거. 네. 가는데요? 와, 성공합니다. 이걸 해냈습니다. 네. 지금 뭐 키스를 이용한 거죠, 지금은. 하나 맞고, 여기서 하나 맞고, 둘, 셋, 넷, 네. 지금 최명진 선수가 키스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응용을 해서 쳤습니다. 네. 13대 8, 타임아웃. 최명진 원뱅크 넣어치기 장을 맞추고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는 시도 해볼 수 있죠. 네. 아 당점은 넣어치기 아닌데요. 아 넣어치기 맞군요. 네. 네. 한 세트 가져가네요. 여기서 최명진이 두 점을 가져가면서. 1, 2, 3세트를 뺏겼던 최명진이 4세트를 승리하면서 일단은 추격을 시도하고 있는 최명진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한 세트 뺏었다라는 건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세트 스코어 3대1로 아직까지는 이상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5세트 이상대와 최명진 선수의 대결 펼쳐집니다. 축구는 이상대. 세 번 연속 득점 성공하는 거 확률 매우 낮습니다. 네. 1, 3세트 초구에서
1이닝 6점을 몰아쳤던 이상대 5세트 임합니다. 자, 세 번 연속 초구에서 점수가 나오는군요. 또 들어가요. 예. 이러면 네. 지금 초구에서의 득점은 100%거든요. 그렇죠. 1, 3, 5세트 모두 성공. 지금 이 배치를 경기 시합에서 세 번 연속 성공하는 거는 지금 뭐 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자, 본인도 안도의 한숨. 일단은 그 원쿠션 위치점하고 그 속도의 그 안배가 이상대 선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 득점 성공. 이상대 선수도 오늘 초구에서는 무조건 연속 득점이에요. 네. 그 어렵대는 그 쓰리뱅크 샷을 세 번이나 연속 맞췄다. 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쓰리뱅크 샷 굉장히 어려워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노란 공 일단은 키스 처리 확실하게 해야 될 배치입니다. 예. 네, 확실하게 해줬죠. 그렇죠. 회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 4득점. 네, 아주 뭐 정확하게 지금 구사가 됐고요. 네. 이런 게 지금 연습이 받쳐져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한 그런 코스 설계하고 표현하고 되는 거죠. 네. 더블 쿠션이죠. 약간 뻣뻣한데. 가는데요? 아, 뻣뻣해요. 이공 들어가서 또 포지션으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이상대 선수가 조금은 부담을 좀 느낀 예, 그런 장면 같습니다. 비껴치기로 갔는데요. 네. 빠질 틈 없죠? 자, 최명진도 득점에 성공. 최명진 선수 공을 상당히 섬세하게 예, 구사를 합니다. 네. 내 공이 살짝 먼저 빠져나오게 두께 컨트롤 예술이었어요. 자, 돌아오는데. 야, 굿샷이에요. 네. 성공합니다. 지금 뭐 세트 스코어는 3대 1로 약간 벌어진 느낌도 듭니다만 이제 뭐 양 선수들은 확실하게 이제 뭐 자기 색깔들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명지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경기력을 지금 예,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했어요. 살짝 끌고 나갔는데 알맞게 잘 쳤죠. 정확히 들어갑니다. 3점. 많은 그 뭐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당구라는 종목의 그 특징은 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프로와 그 동호인의 격차, 네. 아마추어의 격차가 거의 뭐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부 투어에서 지난 시즌을 보냈던 최명지 선수가 바로 1부 투어에 올라와서도 이런 좀 좋은 경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점만 있는 최명진. 결국에는 이상대 선수가 이 넉 점 물론 잘했습니다만 다섯 점을 만들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동점까지 허용했거든요. 네. 앞돌리기로 역전에 네. 시도하는 최명진 역전입니다. 정확하죠. 네. 최명지 선수의 에너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은 되돌렸죠? 네, 돌아오는데요. 역시 성공합니다. 지금 이게 대사. 왼쪽 당점을 주고 뒤돌리기를 길게 하는 것과 오른쪽 당점을 주고 되돌리는 것. 어느 순간 되면은 난이도 차이가 나진 않고 어느 순간 되면 지금 이 코스가 더 쉬워집니다. 이건 계속 어떤 그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난이도의 변화인 거죠. 네. 아, 여기서 이 키스는 좀 허무한데요. 그렇죠. 6대 4로 앞서는 최병진. 본인도 아차합니다. 네, 지금 왼쪽으로 가는데 자꾸 저렇게 멈칫하는 이유는 저 빨간 공이 내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한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두껍게 쳐서 어떻게 얇게는 지금 칠 수 없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찰나의 타이밍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죠. 네. 이상대 옆돌리기. 키스를 피했고. 타이밍은 만들었는데. 아, 키스는 피했지만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은 이렇게 키스를 빼내면 길게 빠지는 상황이었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예. 강동궁 선수를 지금 접전 끝에 이기고 올라온 최명진 선수 아닙니까? 네. 그 저력이 발휘가 네.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 네. 지금 뭐 가까이 있는 공, 멀리 있는 공 다 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공 나쁘지 않아요. 예.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지금 괜찮아 보이죠? 네. 두께를 잘 맞춰 놓으면 다음 공으로 또 그대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맞아도 짧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오면서도 또 여기서 길어지고요. 예. 아 여기서 그러니까 저 이런 공이 졌을 때 고개를 계속 산다는 건 이런 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공 배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좀 더 얇아야지 포지션 플레이가 되더라도 되겠죠. 네. 앞돌리기 길게 포쿠션을 노리죠. 아 대회전을 회전을 잡았습니다. 네. 이 상대가 너무 길게 너무 많이 뺐죠 회전을. 232님 공타가 나옵니다. 회전을 저렇게 안 줘야지 길게 나오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빼버리면 한정없이 길어지죠. 예. 아 이건 뭐 컨트롤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당점을 나오는 그 샷 순간에 좀 손가락 같은 데 걸리면서 좀 원했던 당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맞았어요. 예. 당점이 아래쪽에 맞았거든요. 밀려 내려가기 좋은 각도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장치를 썼는데 그 장치가
너무 과했습니다. 아하, 이제 이상대 선수의 지금 오성욱 선수의 기록을 깨는 데는 네.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웰뱅 톱랭킹 오성욱 선수가 2.813 에버리지인데 5세트에서 이상대가 승리를 만약에 한다면 4이닝에서 끝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요. 4이닝 끝냈으면 2.833이었어요. 네. 한 0.02 차이로 네.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세트를 좀 거듭하면서 승리를 한다면 확률을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더 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최명진이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갑니다. 은근한 그 압박을 지금 계속 가하고 있어요. 예. 뒤로 길게 노렸죠. 앞돌리기가 성공을 합니다. 최명희 선수가 오른손도 쓸 때 보면은 참 안정감 있게 구사를 합니다. 네. 이제는 그 선수들이 뭐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왼손 오른손을 좀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선수들이 뭐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시대의 흐름상. 연속 득점. 자, 최명진 선수가 4세트를 승리한 이후에 5세트 분위기 계속 이어가네요. 네.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인데요. 네. 여기서 솟아 올라갈까요? 역돌리기로 득점 성공. 네, 끝에 걸려주네요. 네. 최명지 선수의 어떤 섬세한 그런 스트로크들이 지금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 공하고의 충돌도 좀 걱정이 됐었고 약간 얇게 맞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이 횡단은 내려가진 않네요. 네. 다섯 번째 이닝. 당점이 지금은 좀 더 왼쪽으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네. 2-3-4이닝에 공타가 나왔고요. 네. 옆돌리기로 가볍게 끌어놨는데 옆돌리기가 성공합니다. 오, 네. 약간 그 짧아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득점은 뭐 됐습니다. 회전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제대로 살아있어요. 연속 득점. 다음 공은 흐름 좋죠? 네. 큰 무리 없이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아주 일품 스핀볼을 보여줍니다. 네. 김민영 선수죠? 네.
같은 지역에 있는 선수고 뭐 훈련장도 이렇게 같이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블루완 리조트 소속의 김민영 선수고요. 아, 스핀볼 계속 돌려댑니다. 돌아요. 잘 돕니다. 길게 지금 구사가 되어야 될 배치인데요. 왼쪽으로 지금 단장단으로 세워치는 코스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좀 회전이 좀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네, 맞지 않는군요. 조명진 목격. 왼쪽에 약간 좀 회전이 들어갔는데 그 약간이 많았던 거죠. 네. 착실하게 아, 득점 잘 성공. 쳤어요. 지금은 조용한 위력이 있는 득점입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면 네. 5세트를 네, 잘 가져갑니다. 쳤어요. 5이닝. 네. 자, 최명진 선수가 1, 2, 3세트를 뺏겼지만 4세트와 5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5세트 5이닝 만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일단 또 이번에 4점 맞고 바로 반격했던 그 6점 초구예요. 네. 네, 그게 좀 컸었고. 그 3이닝 연속 공타를 했던 이상재 선수가 쉴 동안 다시 또 2점, 4점 이렇게 점수를 내면서 그 세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3대2로 이상재 선수가 아직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이상재 선수가 한 세트를 앞서고 있고요. 자, 네 번의 세트를 승리하면 결승에 진출하는 경기. 이상대 선수는 한 세트를 승리하면 결승 진출. 최명진 선수는 이번 6세트를 이기고 다음 7세트도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진 선수의 촉으로 6세트 시작. 자, 4세트 승리할 때 촉구는 성공을 했던 최명진. 6세트 촉구 아, 최명진 성공합니다. 선수 대단합니다. 네. 이 어려운 배치를 두 선수가 단한 차례밖에 놓치질 않았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죠. 네. 회전이 좀 살아 있어야지 득점이 되는데요. 네. 요 실수는 조금, 예. 일단 허술합니다. 네. 옆돌리기에서 실패하는 최명진. 요이 실수 하나가 이 커다란 그런 사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공은 아주 잘 풀었고. 네. 포지션이 이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뒷겨치기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 길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에 충실한 그런 옆돌리기를 구사했는데 이목 족구도 약간은 좀 어려운 쪽에 맞고
일목조건도 벽에 붙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코스는 확실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끌어서 뒤돌리길 가려고 하나요? 아, 밀었군요. 네. 키스가 빠져야 되는데. 키스 빠졌고. 회전은 일단 살아있어요. 네, 잘 돌아요. 득점. 아, 안 아, 닿는군요. 최대치로 회전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 정도 RPM은 지금 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밀어서 근데 각을 만든 건참 보기 좋은 네, 그런 장면입니다. 두 개, 약간 좀 왼쪽으로 좀 쏠렸죠. 네. 오, 어우, 예. 그렇죠.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상대 선수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그런 럭키볼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참공 부드럽게 구사하네요. 네. 최명진 선수. 돌리기로 네, 잘 갔죠? 정확히 네, 이런 정확한 득점 선수에게는 힘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득점이죠. 6세트 2대2. 오른쪽 아래로 좀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스핀도 많이 필요합니다.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돼요. 네. 완벽했던 그 이상대 선수의 모습이 오늘 1, 2세트엔 보였었죠. 네. 회전을 다 살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또 최명진 선수도 영거프 지금 아쉬운 장면을 좀 노출시켰는데요. 그렇습니다.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고요. 당점이 아래쪽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조절이 좀 되질 않죠. 그렇죠. 집중력이 좀 이제 또 약화되기도 했고요. 네. 오른쪽 회전의 양을 좀더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좀 정확한 판단을 지금 해주질 못했어요. 네, 굿샷. 성공합니다. 지금 뱅크샷 성공. 노린 그대로 들어간 거죠. 네. 최명진 뱅크샷 8개째, 10개 시도, 8개 성공. 네. 아주 응원
할 맛나겠습니다. 네. 길게 두점 차에서 아, 아, 맞지 않습니다. 좁은 그틈 사이로. 그나저나 지금 이상태 선수가 지금 약간 그 정확했던 그 컨트롤 구사가 조금씩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노란 공을 좀 두껍게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자, 노란 공의 위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위험이 네. 도사리고 있었네요. 현장에서 그래도 최명지 선수에게 응원의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지인들이 좀 많이 응원을 와준 것 같아요. 예. 점점 세트를 거듭할수록 네. 더욱더 좋아집니다. 일단 6세트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뭐 4세트 6이닝, 5세트 5이닝. 30점을 지금 11이닝에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요런 장면에서 좀 난이도가 있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제 확실하게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처리할 땐 확실하게 해주고. 회전 살아있죠? 네. 뱅크샷 성공하는 우리 최명진. 이런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강동훈 선수를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래도 승리까지 해냈던 그런 경기력이죠. 바로 네, 이런 게. 그렇죠. 잘 쳤습니다. 연속 4득점째. 네, 지금은 뭐 망설일 거 없습니다. 지금 네. 옆돌리기예요. 정확한데요. 분위기가 최명진 선수 쪽으로 조금씩 가는 느낌. 네. 흰 공의 오른쪽에 얇은 면이 보이느냐? 보이면 뭐 얇게 치면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밀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잘 밀었습니다. 또 성공합니다. 네. 역시 이게 4강에 뭐 그냥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확실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건뭐 불가능에 가깝죠. 네. 뒤돌리기로 계속 득점에 성공하는 네. 최명진. 뭐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다시 또 하이런을 쏟아냈네요. 네. 오늘 한 이닝에 가장 많은 득점이 8점. 4세트의 1이닝이었는데요. 9점에 도전하는데, 아, 아, 맞지 여기서, 않는군요. 흰색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요. 네.
네, 지금 아주 뭐 아주 좋은 기회 한번 놓쳤는데. 네. 그래도 뭐 충분한 리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살아 있고요. 상대 조금은 추격합니다. 또 하다가도 또 다시 또 흐름이 역전이 되고 이 세트 경기 7세트를 치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복션으로 노려볼 만하죠? 네. 비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회전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뛰어치기에 네, 이걸 또 놓치면서 못합니다. 최명지 선수에게 3뱅크도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 네. 성공하면서 이제 6세트 승리까지 9점 남았습니다. 잘 읽었어요. 뱅크샷 10개째. 1, 2, 3세트는 지금 이상대 선수가 정확하게 45점을 15이닝에 네. 에버리지 3점으로 세트를 가져갔거든요. 네. 최명지 선수 뭐 3점까지는 안 돼도 거의 2점대 후반이죠. 네. 만만치 않은 그런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투쿠션이죠 이건. 이상대. 회전의 양을 조금 더 줄였어야죠. 네. 처음에 선수들이 이번에 그 이 녹색 그 당구대회를 딱 보고 많이 당황했던 선수들 그러면서 저기 자신의 플레이에 지장을 받았던 선수들도 많을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는 이 녹색이 눈의 피로를 가장 덜 받는 색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군요. 네, 마음 뜻대로 되진 않아요. 네. 두께가 많이 얇게 맞았습니다. 아, 맞지 않습니다. 이 공이 그런데 아이 지금도 맞지 않네요. 날카롭게 쏘아 올렸는데 출발에는 지금 거의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공이 가까이 오니까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몸이 저렇게 써지죠. 타임아웃. 네, 이 타임아웃은 노란 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확실하게 지금 점검하겠다예요. 파고 들어가면 뭐 좋은 길입니다. 이 공이 3 쿠션은 다 탔는데 네.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서 타야지 내 공이 좀 회전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3 쿠션은 됐는데 뭐 끝에 가서 3카 탔기 때문에 이게 남아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길어요. 공타가 나옵니다.
원뱅크. 뱅크샷이 네, 성공하면서 2득점. 네, 뱅크샷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당점이 이럴 때 왼쪽에 아래죠. 탑법은 저렇게 빠르게 끊어 놔야지 적당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노란 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있죠. 연속 100점. 조금 추격하는 이상대인데요. 50개 월드 챔피언십을 제외한 정규 투어에서 한 대회에서 한 선수가 뱅크샷 50개를 친 선수는 코드롱 조재호 이상대 3명뿐입니다. 네. 현장의 그 이제 방송에서 한 대회에서 뱅크샷을 50개 이상 친 선수. 네. 쿠드롱 선수, 조재호 선수, 지금 이상대 선수가 지금 또 그 이름을 올렸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죠. 오늘 경기만 일단 16개고요. 오늘은 아하. 오늘은 16개. 이 경기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것까지 들어가면 다시 한번 맞지 않습니다. 네, 해볼 만한 상황이 네.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앞돌링이 갔는데 네. 두께가 뭐 원했던 두께보다 많이 두껍게 맞았고 그렇죠. 이상대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또다시 좋은 기회가 한번 왔죠. 네. 빨간 공의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싫다. 네. 빅볼을 노리겠다죠. 네. 서서히 추격을 하는. 오, 공이 얇게 잘 맞았어요. 네. 옆돌리기로 확실한 연결이 됐습니다. 8대 13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는 이상대. 이상대 선수는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최명진은 6세트를 반드시 승리해서 7세트로 끌고 가야 합니다. 네, 빨간 공 잘 돌려냈고 네. 포쿠션 설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연속 득점. 2대 13. 지금은 이상대 선수가 빨간 공을 이렇게 빨간 공도 옆돌리기로 돌려놓고 내공은 이렇게 포쿠션으로 들어가게끔 정확히 의도한 대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노란 공 왼쪽을 쳐서 공을 크게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네, 일단 노란 공이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해를 했지만 그래도 자 가나요? 가나요? 성공합니다. 여기서 네 뚫고 들어가네요. 네, 10대 13. 조금 그 최민희 선수의 그 씁쓸한 미소가 지금 그 심정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요한 마당에 저게 들어가다니. 다음 공 쉽지 않아요. 네. 자, 뱅크샷이 네.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쓰리뱅크를 회전을 안 주고 무회전으로 지금 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그 무회전은 그 시스템이 좀 일관성이 없고 예. 좀 불규칙합니다. 단번에 지금 걸어서든 뭐 넣어서든 2점짜리로 지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예요. 네. 타임아웃을 신청하면서 뱅크샷으로 6세트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최명진. 성공적으로 걸어서 왼쪽으로 코너 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죠. 네. 하단 당점, 속도, 두께 모든 게 일치해야 되는데 네. 아 원백크 가는데요, 가는데요. 네. 아 하지만 네 멈춰섭니다. 일단은 공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상대 선수 지금은 걸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넣어치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엄청난 난구를 받은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10이닝 앞선 세트에는 8이닝까지 갔던 것이 가장 길게 갔던 이닝인데요. 네. 시간을 1, 받고 2, 3 이후에 노란 공 왼쪽이 좀 힘있게 맞아야죠. 예. 뱅크샷. 아, 얇게 아, 맞았어요. 네. 이상대 선수의 그 노림수 빗나가네요. 스피드는 이 정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쳐서 노란 공이 좀 두껍게 맞으면 저 틀림없이 빨간 공으로 가는데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6세트 승리까지 2점 최명진 선수입니다. 네, 세트포인트 최명진. 세트포인트 최명진.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1, 2, 3세트를 뺏긴 최명진이 아, 이렇게 4, 5, 6세트를 네. 최명진이 승리하면서 최명진 7세트로 끌고 갑니다. 아, 대단한 최명진 선수입니다. 네. 4세트부터 일단 최명진 선수가 지금 초구부터 잘 치면서 흐름을 잡았고 네. 이상대 선수는 이제 빈트에서 완전히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2번 30초 쉬고 최명진 선수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준 4, 5, 6세트였죠. 네. 1, 2, 3세트 이상대 4, 5, 6세트 최명진 승리. 마지막 7세트 어떻게 될까요? 참 최명진 선수 대단한 승부사네요. 네. 보니까 네. 자, 네. 이상대 선수가 지금 1, 3, 5세트에 다 맞춰냈잖아요. 네. 지금 세 번 연속 맞춘 것도 기록일 텐데. 네. 그것도 다 뱅크샷이었고요. 네. 또 다득점이었고요. 6점, 6점, 4득점을 했었던 1, 3, 5세트. 7세트 초구. 자, 4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맞춰내네요. 네, 아, 이상대. 이건 뭐. 이 정도면 이건 PBA 기록에 올려도 될 정도입니다. 네. 아, 이상대 선수 완벽히 지금 감을 잡았어요. 이 배치에 네. 대한 11점 세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2점짜리 성공은 대단한 네, 효과가 있죠. 그렇죠. 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시도 이상대. 돌리기 이상대가 잘 들어갔어요. 성공합니다. 이상대가 이제 초구를 가졌을 때
뭐 넉 점 이상을 늘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6점, 6점, 4점을 쳤죠. 네.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 세트. 집중해야만 하는 11점까지 가는 7세트. 옆돌리기. 옆돌리기. 아, 여기서 또 뒤로 넘어가는 걸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끌어치게 되면 이 투쿠션에서 좀 얇으니까 2에서 3 갈 때 워낙 회전력이 다 받아버리고 네. 3에서는 이제는 좀 회전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명진. 아, 부드럽게 끌었어요. 네. 예, 힘이 이제 끝까지 에너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갑니다. 그러나 끝에서 예. 지금도 참 최명진 선수 부드럽게 잘 끕니다. 완벽히 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맞을 듯 말 듯 하다가 네, 지나가죠. 네. 자, 타임아웃을 자, 초반에 7세트 초반에 모른 네. 이 상대. 거기 좀 이제 쉽지 않고요. 네. 길이 일단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배치입니다. 3뱅크는 회전을 다 주고선 좀 짧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시간이 이제 3분의 2 정도가 흘러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주 평이한 네. 방법을 선택했죠. 네, 성공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자, 타임아웃의 효과를 봅니다. 네. 이것저것 둘러봤지만 이길 만한 게 없다. 네. 네. 최종 판단 좋았습니다. 11점으로 끝나는 마지막 7세트 4대 0. 빗겨치기가 좀 회전을 좀 잘 빼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한 번은 네, 밀려는 줬어요. 역시 회전을 너무 뺀 게 예.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비껴치기는 핵심은 당점을 얼마나 정확히 주느냐예요. 네. 뭐 두께는 한 뭐 절반 근처의 두께를 이제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공이 좀 떨어져 있어야지 원뱅크를 뭐 끌어서 넣어치기를 시도할 텐데 내공이 붙어 있어서 백스핀을 먹이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난이도가 뭐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다면 이건 10등급이죠. 네. 그래서 타임아웃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최명진. 결국 뭐 이렇게 해서라도 네, 지나가겠네요. 네. 이렇게 큐를 뒤를 들어서라도 백스핀을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두께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지죠. 예. 네, 다른 길이 뭐 도저히 보이질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도해 볼만했어요.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는. 네, 공이 아주 옆에 바짝 붙으면서
칠 길을 지금 가로막아버렸어요. 네. 빨간 공에 그래서 왼쪽 두께가 넉넉하게 보이질 않죠. 회전이 너무 적습니다. 예. 많이 빗나갑니다. 자, 사파타 선수가 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신대건 선수를 만나는데요. 참 공이 묘하게 방해를 했죠. 네. 자, 성공합니다. 아, 이 넣치기. 뱅크샷. 대단한 원뱅크샷입니다. 네. 역회전을 충분히 주고 두툼하게 맞춰서 이 길을 네. 이 공을 쳐냅니다. 네. 올 시즌 이 PBA 경쟁이 정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힘 있으면은 모르는 상황인데. 네. 키스가 나면서 일단은 2점. 그동안 이 숨 죽이고 있던 선수들이 이제 기지개를 피거든요. 네. 신대건 선수도 지금 4강 올라와 있는데 대단한 선수예요. 신대건 네. 선수도. 또 이렇게 드림 투어에 있던 그 숨어 있던 인재들이 이제 자신의 실력 발휘를 좀 많이 했던 이 투어가 이번 투어입니다. 네. 끌어서 앞돌리기죠. 스핀을 제대로 이제 살려야죠. 많이 돌고 있어요. 투에서 길게 내려가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성공합니다. 11점으로 끝나는 7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득점 성공. 자, 이제 절반 이상이 흘렀고요. 네. 두껍게 쳐서 일단 키스를 잘 빼냈어요. 네. 아, 많이 끌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키스는 빼냈지만 내공이 길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최명진 선수는 오늘 경기까지 이제 6경기 중에 이 네 경기를 끝까지 가는 세트를 하고 있어요. 네. 부드럽게 잘 돌렸는데 약간 네. 짧은 점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부드럽게 가는데요. 쳤기 때문에 일단 뻗어 나갑니다. 갑니다. 안 되는군요. 총으로 이제 되돌리면 약간 두꺼웠을 뿐이죠. 네. 하늘의 뱅크샷
네, 굿샷이에요. 성공하면서 8대2 만듭니다. 이제 결승 진출까지 석점. 네. 아, 멋지게 태웠습니다. 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길이 하나 여기 숨어 있었죠? 네. 이 경기에서 승자는 사파타와 신대건 선수와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두껍게 치면서 옆돌리기 스핀 볼이죠? 네. 스핀은 살아 있어요. 가는데요. 득점 네. 성공. 결승까지 두 점 남았습니다. 김영진 선수가 1, 2, 3세트 뺏겼지만 4, 5, 6세트 승리했고 7세트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몰려 있습니다. 이상대 결승 진출까지 남은 두 점. 장장 단으로 두 포인트 정도도 대각선으로 내려가야죠. 네. 야, 성공합니다. 기가 막히게 또 이거를. 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이상대. 결승 진출까지 마지막 한 점. 아, 여기서 당점이 조금 더 왼쪽으로 필요했습니다. 예. 조명진. 10대2 최명진은 많이 추격을 해야 되죠. 네, 당점이 역으로 조금만 더 왼쪽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참 잘했어요. 네. 네, 이거 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그런 표정입니다. 커브가 나면서 좀 길어지는데요. 네. 키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나 막혔군요. 네. 도움을 받으러 가는 척 하다가 지금 한 번 더 막히네요. 여기서 이제 원에서 투 올 때 커브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길어졌어요. 지금 가만히 뒀으면 코너 쪽에서 그냥 코너에서 들어갔다 나올 나오는 공이었는데. 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사파타를 상대해야 할 신대건 선수도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지켜봅니다. 결승 진출까지 마지막 한 점. 네, 확실하게 샷을 하죠. 결승에 진출하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하나카드 네. PBA 챔피언십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이상대와 최명진의 맞대결 세트 스코어 3대3 접전에서 이상대 선수가 7세트를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초반 분위기는 뭐 이상대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결승 가는 분위기였죠. 네. 그렇지만 4세트부터 이제 최명진 선수의 반격이 시작됐고 계속 그 2점대 후반의 공격력으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세트 스코어가 3대3까지 갔는데 네. 결국 7세트 이상대 선수가 초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걸 또 뱅크를 맞춰내면서 3점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승전 올라갈 자격 충분히 된 거였죠. 그리고 이상대 선수가 이 경기에서만 뱅크샷 18개를 성공했거든요. 네. 이상대 선수는 최소 상금 정말 뭐 멋진 경기 해준 이상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 2샷 세트의 그 내용만 보면은 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와 최명진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접전의 접전 세트 스코어 4대3으로 이상대 선수가 네. 최명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최명진 선수도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명승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 최명진 선수 부드러운 스윙에서 나오는 그 파괴력 있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구질 너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최명진 선수는 뭐 PBA 무대에서 정말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중 하나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와 최명진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맞대결 이상대 선수의 결승전 진출 소식과 함께 이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